안녕하세요. 네, 벌써 10번째 살롱 라이브 오늘 진행하게 됐는데요. 또 현장에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고 현장에서 이제 교육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염색 반장님을 모시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반장님. 8시예요.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염색 반장 레시피 채널을 운영 중인 염색 반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죠? 네, 구독이랑 인스타 팔로우 많이 해주시면 더욱더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염색 반장님은 아모스의 앰버서더이시기도 하신데요. 네.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해보고 계시는 만큼 네. 여러 가지 레시피를 제안해주시고 계셔서 오늘 컨텐츠가 매우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일반 미용사인데 이번 2021년 아모스 앰버서더로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나타난 만큼 제가 탈색과 염색을 좀 더 쉽게 죄송합니다. 네, 탈색과 염색을 좀 더 쉽게 많이 알려드릴 수 있는 노하우도 많이 알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런 라이브라 굉장히 떨리네요. 손이 막 떨리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제가 콜로소의 염색 레시피 강의도 촬영을 했었고 오프라인에서는 이지 테크닉이란 탈색과 염색 노하우들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떨어도 이해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일반 미용실에서 미용을 하고 있는 일반 미용사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아모스뿐만 아니고 다른 브랜드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컬러죠? 618 죄송합니다. 근데 동종업계 일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모스는 색깔이 촌스럽다, 색이 강하다, 향이 별로다, 그리고 데미지가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편견 아닌 편견들이 있는데 약간 뼈 때리시는 네, 말들을 하지만 제가 그러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수입량 못지않는 컬러감을 제가 많이 여기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구독자 3만 명의 코앞인데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네, 좋아요. 반장님께서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은 백모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자료화면 나갈 거예요. 탈색은 딱 3번 했고요. 토닝을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컬러 체크 계속하면서 타임 방치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믹스 레시피를 좀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짜잔, 바로 핑크 베이지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 약간 코토리 베이지처럼도 보이실 건데 레시피는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 진짜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컬러잖아요. 네. 다음 컬러 소개해드려볼게요. 아, 이거 제가 레시피 보내드렸을 때 깜짝 놀라셨죠? 진짜 저는 이거 레시피를 보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네. 깜짝 놀랐어요, 진짜. 바로 시나몬 브라운입니다. 바로 이 베이스입니다. 갑자기 8.5? 거기에다가 애쉬를? 이게 그러니까 상식 파괴 레시피인데 618로 만든 메탈 그레이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해냈습니다. 와, 플래티넘 퍼플 애쉬라는 네이밍을 가진 자, 그 첫 번째 코랄 와우. 레드 바로 시카 오렌지 와. 그린입니다. 와, 네온 그린. 자, 애쉬 카키 에어터치 옴브레 보도록 할게요. 네, 잠시 영상 보실게요. 네, 이렇게 모델분 모시고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잠깐 숨 좀 고르시고 네. 지금 막 땀이 나는 것 같아요. 비포 사진은 이 탈색만한 사진이고요. 그 상태에서 핑크밀리 염색으로 이렇게 컬러를 표현한 레시피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이 컬러는 이 세 가지를 들어갔는데 뿌리, 미들, 언더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에어터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정면 모습보다 이 뒷모습이 예술이죠. 진짜 좋아요. 이렇게 지금 보다시피 진짜 예쁜 컬러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 FW 시즌에 딱 맞지 않나요? 머리 이렇게 하고 핑크밀리 속에서 사진 찍으면 그냥 꽃 같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확실히 헤어 컬러가 되게 화려하고 예쁘니까 제가 네. 그냥 기본 검정 색깔 티랑 바지만 입어도 네. 코디하기가 훨씬 편하고 되게 유니크해가지고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친구들 반응은 어땠나요? 친구들이 진짜 자연스럽고 예쁘다고 보통 옴브레랑 솜브레 하면 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게 뿌리가 자라더라도 또 따로 컬러 염색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예쁘다고 칭찬 되게 많이 해줬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약간 준비된 답변인 것 같은데 우리 모델님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그러면 여자 모델분은 조금 네. 이제 보내드리고
진짜. 와 이거 토닝 너무 예쁘게 잘 됐어요. 네, 여기 앉아보실까요? 완전 너무 예쁜 애쉬 백금발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보색 샴푸 이런 것도 뭐 하지 않고 그냥 그 작업만 하고 그냥 샴푸만 하고 그냥 건조만 한 상태에 뭐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만져서 죄송해요. 네, 우리 모델님 이게 염색을 한 번도 안 하셨었대요. 맞아요. 완전 버진이셔가지고 저희가 탈색을 진행을 하고 오늘 이렇게 토닝을 진행을 한 거거든요. 네, 처음 탈색하시고 처음 염색하시고 그냥 머리의 색깔이 표현된다는 자체가 처음이신데 한번 진솔한 후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뭐 진짜 살면서 처음 해봤는데 색깔이 일단 카메라에 잘 담기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봤을 때 진짜 예쁘고 거의 요즘에 그 핫한 그 깐보 할아버지 그 느낌 나는데 너무 최고고 그리고 이 뷰티계의 삼성 아모스와 또 저희 국내 염색 원탑 탈모 아 탈모 염색반장 염색반장님과 함께 이렇게 하니까 너무 영광이었고 제가 뭐라고 했죠? 네 그러면 이제 남자 모델분도 지금 보내드리기 전에 탈모 반장 솔직히 탈모 반장 됐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깐부 잘 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제가 레시피를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하고 뭐 이렇게 제품들 추천하고 모델님들 시술 보여드리고 그거는 다 정답이 아닙니다. 제가 결코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또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혹시 염색 반장인 거 혹시 왜인지 아세요? 그게 항상 조금 궁금하긴 했어요. 반장님? 네. 제가 반장인 이유는 제가 뭐 잘해서 반장이 아니고 저희 모든 미용인을 이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 즉 우리 모두 같이 다 같은 반, 그러니까 반의 일원으로서 제가 우리 같이 이렇게 연습하자, 내가 알려줄게. 뭐 이거 내가 같이 공유할게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싶어서 제가 염색 반장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염색 레시피 같은 거 좀 좋은 거 있으면은 막 숨기지 말고 막 널리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내 값어치가 올라갑니다. 아까 말씀해주셨던 염색 박사님, 뭐 선생님 이런 게 아니고 반장인 이유가 네. 이제 그냥 다 같이 공유하자라는 의미에서 반장님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미용 이 기술이 전체적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앞으로도 염색 반장님 채널 구독 많이 해주셔서 레시피들 안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을 봐야 저도 힘이 나고 좋아요 수가 많으면은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의지가 불타오르거든요.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